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 소장입니다. 오늘 물건은 제주도의 세컨하우스 부지, 상가주택 부지로 찾기 원하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일주도로에 접해 있고 함덕해수욕장과 북촌초등학교, 북촌포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 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시내버스가 연타로 3대가 지나가고 있는 일주도로변입니다. 예. 함덕해수욕장이 바로 서우봉 저 뒤편에 차로 한 2, 3분 거리 정도 되는데요. 북촌포구가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있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성비가 괜찮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있고요. 오늘은 이 4차선 대로변에 접한 예, 시내버스 정류장도 요 끝으로 가시면 북촌초등학교 앞에랑 지금 돌아서면 요 앞쪽에도 예,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예.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앞을 지나고요. 택시를 조성해서 이렇게 예, 집이 현재 한 두 채 정도 들어서 있죠. 오늘 요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99평이고요. 바로 뒤쪽에는 북촌플레이스 펜션이라고 해서 파벽돌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은 펜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장이 이제 북촌이 물건들을 몇 개 거래를 했는데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입지 조건에 비해서 가격대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앞에 부분은 아무래도 지적상 도로 부분으로 예. 아마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한 3, 40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물건보다 요 건물을 제가 지나가면서 밤에 봤는데 조명이 은은하게 생각보다 예쁘고요. 파벽돌이 좀 질리지 않는 색깔인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유럽에 가면 성당에 있는 파벽돌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땅 모양은 거의 정사각이라서 예. 집 짓기에는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오수관이 있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앞송관이래요. 그러니까 앞송관이 뭐냐면 연결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관로기 때문에 오수관이 있다고 무조건 이제 이종근린 생활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휴게음식점 그리고 단독주택 소매점 이렇게 연면적 300제곱까지 건축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주택의 기본은 이런 조경과 돌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무 하나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나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 여기 정리를 해드리면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요. 300평 미만, 예, 1000제곱 미만이기 때문에 주말 체험 용농으로 매입이 가능하십니다. 어쨌건
제주도로 내려오셔서 상가주택이라든지 차후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보시려면 평당 150에서 2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도로 여건이라든지 입지 조건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평당 가격은 200만 원이고요. 200평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대충 한 4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소장이 좀 금액을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여의치가 않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 오시면 맞은편에 그 돌하르방 미술관이라고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